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스피드 커스텀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자서 여러분들, 스피드 커스텀 같은 경우는요, 나이트클럽을 구매하시면은 공짜로 주는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저희 나이트클럽 지하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저쪽에 스피드 커스텀이 있을 거예요.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요, 뭔가 좀 오래된 미국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 한 줄, 두 줄, 뭔가 좀 디자인이 독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바퀴의 디자인이 특이하다는 거.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짝을 열 때 뭔가 냉장고 문 여는 것처럼 양쪽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은 꽤나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내부도 한번 볼게요.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나름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타볼게요. 오, 엔진 소리가 진짜 뭔가 화물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방금 계기판 보셨나요? 보시면은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디테일까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와, GT5의 기술력 섬세하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시민들이 납치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과연? 아이, 안 되네? 아니, 왜 납치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이 차량으로 시민들을 납치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볼게요. 보시면은 후륜구동. 여러분들, 이 차량은 후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요, 그냥 시민차 같아요. 자, 보시면은 느리고 핸들도 안 돌아가요. 그냥 딱 시민차입니다, 여러분들. 아,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이 차는 개조를 하면은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탄 장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경량, 진압용, 중기갑 방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군용 느낌이 나는 상징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어반 프랙탈 달아줄게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캔디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크롬 달아주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무기, 아, 먼저 근접 지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아줄게요. 자, 다음에 주무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머신건을 달 수가 있고, 원격 기관총, 원격 미니건, 저 같은 경우는 원격 미니건 달아줄게요.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롤라이더 중에서 골라줄게요. 슈퍼핀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프로스트 와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는 이미 달려있습니다.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트랙무어는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먼저 납치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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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보시면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가 않네요. 다른 공격 기능도 볼게요. 위쪽에 달려있는 미니건을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발사, 나이스, 와, 발사, 발사, 나이스, 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위쪽에 달려있는 미니건의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발사, 나이스. 조금만 톡톡 쏘면은 다 터져요. 다음에는 지뢰 기능을 볼게요. 여기에서 2킬 누르시면은 지뢰, 다시 한번 더, 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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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뢰 같은 경우는요, 밟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이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는 앞쪽에 달려있는 스쿱을 이용해서 다른 차량을 박치기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레미콘이 있죠? 박치기! 뭐였지? 이 차량은 밀 수 없습니다. 속도를 좀 올린 다음에 일반 시민차를 박치기! 앞에 달려있는 스쿱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와, 첫 스타트가 엄청나게 느려요. 그냥 뭐 시민차가 약간 더 빨라진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80마일, 원래 80마일 정도가 시민차의 평균이죠. 이쪽에서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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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아, 정말 안 돌아가는구만.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왠지 모르게 드리프트 될 것 같아요. 드리프트! 그렇지! 나이스!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 아, 뭔가 좀 미끄러진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차량의 방탄 성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쓰면 맞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철판 부분에 총을 쏴보겠습니다. 발사, 발사. 뭐죠 이거?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철판이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은 다 피가 답니다. 여기에 쓰면은 바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앞쪽에서 한번 발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철판 발사. 피가 달지 않아요. 다음에는 몸통 발사.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사해놓고 쏴볼게요. 발사. 아, 보시면은 피가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문을 모두 열고서 이 상태로 뒤통수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발사. 발사. 뭐야 이거? 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쪽에 보이지 않는 막이 있어요. 이 안으로 통과가 안됩니다. 다음에는 이 녀석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이나 저력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아 보시면은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비즐한테 테크니컬 커스텀 무기와 템파 BF 클럽 나가사키 쇼타로가 있습니다. 출발 스타트 갑시다. 와 보시면은 일단은 비질란테랑 그리고 무기와 템파 빠르게 치고 나가네요. 보시면은 테크니컬 커스텀이랑 저랑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 다음에는 이 차량의 전투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무기와 템파가 있는데요. 1대1로 싸움을 한번 해볼게요. 규칙은 사람 쏘기 금지. 시작 갑니다. 무기와 템파를 제가 빠르게 잡아볼게요. 사람 쏘기 금지. 벌써 아이쿠! 아 확실히 듀얼 미니건은 강력하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기와 템파 같은 경우는 미니건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 거죠. 다음에는 베라지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나이스. 자 바로 터쳐보겠습니다. 베라지 과연 베라지랑 그리고 스피드 커스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이 상태로 계속 쏴. 아이쿠 정말 베라지한테 졌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면은 베라지 미니건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발사! 아 이게 미니건이 처음에 바로 안 나가요. 아 나 정말 과연 나이스 잡았다. 다음에는 테크니컬 커스텀 발사 빨리 쏴. 빨리 와 제 차량이 밀립니다. 힘이 엄청나게 세네요. 아니 뭐 이렇게 세 이거. 자 과연 테크니컬 커스텀 테크니컬 커스텀한테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나이트샤크와 한번 싸워볼게요. 발사 나이스 이번에는 이기자. 제발 이번에는 이기자. 이쪽에는 라이트를 부셔버려. 그 다음에 이것도 깨버리고 제발 과연. 와 근데 이번에는 좀 오래가고 있어요. 나이트샤크한테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피드 커스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가끔씩 재미로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